녀석들 부르는 소리에 젖소 아빠 상덕 씨가 걸음을 재촉한다. 입에 우유통을 물려주니 그제야 잠잠. 영락 없는 아기들이다. 어, 얘들도 두 끼 먹어야지. 귀 빠진 지 스무 날이 지난 젖소 목장의 막내들. 우유 한 통을 다 먹인 후 상덕 씨가 막내 녀석을 데리고 나왔다. 출생 신고를 해주기 위해서인데. 인물이 쭉 모가지가 쭉 같은 게 인물이 좋은데 이름 대박이라고 진짜 대박이. 아니, 대박했어. 아이고 이름이 여자 이름이 막. 어, 순자랑 써 순자. 아이 대순이라고 찍을까 대순이? 이름은 내가 짓는 거야. 이럴 땐 목소리 큰 젖소 엄마가 대장. 4월에 태어난 막내는 4월이가 됐다. 그리고 왼쪽 귀에 태어난 날과 이름을 적어 이름표를 달아주는데. 미안해. 사월아 미안해. 야, 쟤야 이건 이제 쟤가 비교. 여기 써봐봐. 번호 줄게. 스트레스야. 스트레스. 비교봐 엄마. 어, 미워. 씩씩하기론 엄마 못지않은 둘째 딸 지아 씨가 출생신고 마무리 담당. 이름 뭐야? 사월이. 사월이가 한 가족이 된 날이다. 사월이 아씨예요. 사월아 씨. 아유 잘생겼어. 손가지가 이제 모가지 쭉 빠지고. 여자애들만 져주는 거니까 이거 특권이지. 우리 집에 오래 살 수 있는. 이렇게 이름이 없는 애들은 우리 집에서 오래 못 살아요. 남자애들이 쟤네들은 금방 나가지. 근데 얘네들은 이제 우리 집에서 새끼도 낳고 오래오래 살죠. 같은 저희 가족이지. 그만 먹어. 소의 눈동자만 봐도 가슴이 설렌다는 못 말리는 젖소목장 패밀리의 대소동이 시작됐다. 경기도 여주군. 새벽 5시 30분 목장에 아침이 밝았다. 식구들 중 가장 먼저 일어나 집을 나서는 이는 이 집의 유일한 남자 상덕 씨. 눈뜨기 무섭게 우서부터 찾는다. 한 90여 마리 돼. 90마리. 소 보면은 소 불쌍하지 않아? 소 눈이 이쁘지 애들. 누가 젖소 아빠 아니랄까 봐 오늘 아침도 자식 자랑으로 시작이다. 상덕 씨의 젖소 사랑은 이름표만 봐도 알 수 있는데 한이, 큰애, 지성이까지 90마리나 되는 소들에게 이름표를 붙여 확실한 사랑의 도장을 찍어놨다. 연속은 내가 좋아하는 연속 보는데 주인공이 있는데 새끼가 났다 그러면 최명기를 하면 명기를 짓고 이거 지은이 딸이잖아. 이거 지은이 딸의 이름이고 저거 좀 찍어줘 저거. 저 지은이. 내가 딸이 말 안 듣고 해서 그냥 화가 나서 지은이라고 써놨더니 자식이 또 송아지에다가 상덕이라고 또 줘놨어 이름을. 그래서 아버님 여기, 이름이요? 그렇지. 여기 상덕이 여기 있을걸? 상덕이를 찾아 나선 상덕 씨. 저거 여기 있잖아 여기 내 이름. 이게 내 소년 나라고. 그 등록을 저렇게 시킨 거야 다 그러고. 등록증이 어쩔 수가 없어 저거는 한번 이름 지어놓은 거라. 얘 나보다 먼저 죽었겠네요. 이 소는 사람은 백세 하기 힘들잖아 그죠? 소들은 10년 평균적으로 10년을 못 살아요. 사람은 새끼 못 낳으면 그래도 데리고 살잖아. 얘들은 나가야 돼. 알았지? 그 시각 젖소 목장 안주인 옥향 씨도 아침을 연다. 아유 계절은 참 좋을 때다. 맨날 이랬으면 좋겠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봄에는 이렇게 늘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막 열심히 뭐 이렇게 신고 뭐 하나라도 하고 싶고. 푸르른 초원의 그림 같은 목장.
부지런한 옥향 씨의 손길 덕분이다. 잠시 후 우렁찬 목소리에 박수까지 동원해서 젖소들을 모는 상덕 씨. 아이씨, 소 젖잘라고 소 모으는 거야. 매일 아침 젖소들 본연의 임무를 하는 시간. 이렇게 우물자로 들어가는 소가 몇 마리예요? 지금요? 48마리. 그중 맨 앞에 젖소가 가장 힘센 녀석이란다. 그리고 준비물을 하나 더 챙기는데 햇볕에 바짝 말려 살균한 새하얀 행주를 한아름 안고 가는 상덕 씨. 소가 한 마리가 한 번 짜면 몇 킬로 짜요? 한 30킬로씩 나오죠. 살균한 행주로 소의 젖을 깨끗이 닦아준 후 유축기를 꼽으면 원유가 나온다. 한 달 좀 넘은 애들. 그런 애들은 금방 젖이 많이 나오고 한창 젖이 쏟아지지. 두 달 때부터 한 서너 달, 다섯 달까지는 젖이 많이 쏟아져요. 요 녀석이 목장에서 우유 생산 1등인 젖소, 상덕 씨의 효녀다. 32년째 매일 아침 젖을 짜지만 이때만큼은 힘든 것도 모른다는 젖소 아빠다. 차교를 끝낸 시각에 맞춰 트럭 한 대가 들어온다. 매일 아침 신선한 우유의 원액을 가지러 오는 거래처. 이거는 이 목장에서 항생제가 들어갔을까 봐 이거는 회사들한테 검사하는 거예요. 원액에 샘플을 담아가는 것부터 시작하지만 목장을 시작하고부터 거래한 곳이니 신뢰가 여간 두터운 게 아니다. 내일 지금 현재 1,400리터. 사랑과 정성이 가득 담긴 우유 싣고 트럭이 출발한다. 그 시각 젖소 엄마 옥향 씨도 우유와 마주하고 섰다. 네, 아침에 새벽에 짠 건데요. 살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법에 우유는 반드시 살균해서 팔게끔 돼 있어. 무살균이 우리나라 법으로 허용을 안 해요. 그래서 살균을 하는데 살균을 하면서 영양 상태라든가 이런 거를 파괴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저온 살균인 것 같아서 저희는 저온 살균을 하고 있고요. 원유를 60도에서 30분 동안 끓이면 저온 살균 우유가 된단다. 이게 살균 온도가 올라갈수록 밥을 태워먹는 것처럼 우유 단백질을 태워먹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더 고소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많이 고소한 우유일수록 그러니까 단백질 열변성이 많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유의 본래 우유의 맛, 그냥 순하고 우리 집에 우유 드셔보시고 우유가 굉장히 맛이 깨끗하다고 그래요. 이렇게 살균을 해가지고요. 매일 아침 마셔도 가짠 우유만큼 맛있는 게 없다는 옥향 씨. 좋다, 깨끗한 게. 우유 냄새 폴폴 나는 신선한 목장의 아침이다. 한 차례 목장 일을 끝내고 나서야 아침밥을 먹는 식구들. 이 집엔 모든 젖소들이 먼저니 어쩔 수가 없다. 드디어 바쁜 목장 식구들이 유일하게 한자리에 모이는 아침 식탁. 결혼하고도 목장 일을 돕고 싶어 친정살이를 하는 둘째 딸 덕분에 3대가 함께하는 밥상이다. 잘 먹어요. 엉덩이 잘 먹네. 내가 내라. 할부랑하고. 유치원 느낌인데 한 끼는 당연히 낫니? 맞아. 괜찮아? 다음 주에 두 개 다 먼저 선생님끼리 아시는 팀이고 밖에 애들은 조그만 애기들 학교 다음 주니까
아니야? 그러면 치즈는 안 하는 거지? 아니 다 낙농만 하는 거지? 그래도 세 가지밖에 안 하는데?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세 가지 사연밖에 안 되니까 뭐, 차기를 빼. 차기 안 하는 거지. 차기는 빼. 식탁의 화제는 목장 체험 스케줄. 가정의 달이어서인지 요즘 낙농 체험 손님들이 꽤 많아 식구들끼리 미리 손발을 맞춰야 한단다. 밥상을 물리자마자 체험 준비로 바쁜 옥향 씨. 그런데 아 10시에 우유를 살펴시키면 그럴 거야. 아침에 우유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체험객들 오면 맛보게 할 우유 살균인데 남편 상덕 씨가 깜빡하고 우유 배달을 늦게 했다. 다들 깜빡깜빡 우유를 먹었는지 다 그래요. 잔소리 끌어보여야 되지. 아 오늘 몇 명이 오고 몇 시에 한다는 거 뭐 체험이 뭐라 그러면 알면 거기에 들어가는 거 뭐가 들어가는 거 알고 갔잖아. 이게 하루 출도 안 들어서 몇 년째 하면서도 꼭 잔소리 끌어보여야만 되는 거야. 속이 부글부글 끓는 옥향 씨. 내가 며칠만 잠적을 해버렸으면 좋겠어. 어떻게 그 어떻게 돌아가는지 꿀 좀 보고. 아침 식탁에서 기껏 이야기 해놨는데도 이렇게 손발이 안 맞으니 화가 날 수밖에. 우리 두 분이서 이렇게 앉아보신 지가 몇 년 만이지 뭐. 네. 그리고 융통성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처음엔 많이 말했는데 탁월한 천생인데 못 고치잖아요. 지금은 그러려냐고 살아요. 그게 속이 편해. 내 흉을 보자고 그러는 거. 그게 뭐 인기야 그게? 아 물어보면 좋다고 그래야지. 사람 뭘 그 뭘 많이 뭘 좋다 그래. 나 나쁜 건 나쁜 대로 사실 대로 얘기하고 그러는 거지. 누구나의 살림살이만 뭐 들여다보면 안 그런 일이 어디서 다 똑같지. 그날 오후 단체 체험으로 온 유치원 아이들 덕에 조용했던 목장이 소란스럽다. 낙농 체험의 첫 코스는 둘째 딸 지아 씨 담당. 네, 젖자기 체험을 할 거고요. 여기 보시면 소가 있는데 저희 목장에 소마다 이름이 있어서 이 소 이름 금순이에요. 네, 금순이를 보시면 새끼를 한 세네 번 난 소예요. 지금 또 임신한 상태고요. 유방이 많이 발달을 해서 우유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금순이가 가끔씩 똥이랑 오줌을 싸요. 제가 도망가세요. 그리고 그냥 도망가시면 돼요. 막 튀기거든요. 안 도망가시면 오세요. 막 똥 튀겨요. 알겠죠? 네. 지아 씨의 입담에 아이들의 시선 끌기는 성공. 위에를 꽉 잡은 다음에 꽉 잡으세요. 잘했어. 다시 한번. 난생 처음 가까이에서 젖소를 보고 직접 젖을 짜보는 아이들. 너무 잘했어요. 도시에선 쉽게 접할 수 없으니 마냥 신기한 모양이다. 젖소 엄마 옥향 씨의 아이디어로 시작한 낙농 체험. 이렇게 인기 만발일 줄은 몰랐다. 젖자기 체험이 끝난 후 우사로 향하는 금순이. 가자. 그때 집을 코앞에 두고 실례를 하는 녀석.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지아 씨는 난감하기만 하다. 잠시 후 몇 발짝 가는가 싶더니 뱃속을 비우자마자 채우기 바쁜 금순이. 금순아. 오늘따라 난데없이 황소고집을 부리는 금순이다. 저희가 직원이 있는 것도 아닌 가족들끼리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건 자기가 해야죠. 네. 아, 저거 다 같이 타는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트랙터 타러 가요. 자, 올라가세요. 자, 얼마? 옳지. 옳지. 이제는 상덕 씨가 바빠졌다. 트랙터를 타고 넓은 목장길을 달리는 시간. 덜컹거리는 트랙터를 타는 재미에 신이 난 아이들. 노래가 절로 나오나 보다.
아이들 손님을 태웠을 땐 조심스러운 만큼 재미도 두 배라는 상덕시. 동심 가득한 상덕시의 트랙터가 무사히 투어를 마치고 들어온다. 그 시각 첫째 딸 지은 씨도 분주하다. 저는 정리하고 체험, 만들기 체험 준비. 저는 조용하고요. 네. 제 동생 시끄러워요. 농담이고요. 동생이 더 활발해요. 음식 체험장 한켠에 놓인 진열장. 진열장 한가득 젖소 소품들로 채워졌는데 목장을 다녀간 손님들이 보내준 선물이란다. 엽서도 이렇게 보내주세요. 각 나라 가서. 목장 자기네 나라 돌아가서? 자기네 나라 아니고요. 한국 분들이 여행을 갔다가 이렇게 편지를 우편을 써서 보내주시고 선물도 이렇게 보내주세요. 여기 지갑이랑 귀걸이도 보내주시고요. 저희 모으는 거 보고서는 젖소만 보면은 저희 집이 생각이 난대요. 감동이죠, 감동. 이번엔 어떤 특별한 손님이 이곳을 찾을까? 오늘 지금 말레이시아 분들이에요. 우유도 마시고 아이스크림 만들기 위해서 체험하기 위해서 오는 거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반갑게 말레이시아 관광객들을 만난 옥향 씨. 오늘 만드실 아이스크림은 가정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만들기를 해볼 참이다. 작은 벌, 큰 벌, 보름 두 개 준비하시고요. 如果 要 준비的话, 要 준비 2个盆子啊, 就是要 거기 목장에서 오늘 아침에 짠 건데 설비를 해가지고 이거 지금 200ml씩을 여기 넣었다는 거예요. 오케이. 现在这个的牛奶是今天早上。 한국 드라마를 보고 여행 온 관광객들. 이들에겐 목장의 전원 풍경이 드라마 속 한 장면 같단다. 아이스크림! 이렇게 10분만 저으면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이 된다. 그 사이 간식용 요구르트를 만들어내는 지은 씨. 특히 말레이시아인들이 좋아하는 간식이란다. 안 맛있다. Good, good. Very good. Very good. 여기에다가 나중에 꿀 같은 거 넣어도 샐러드. 옥향 씨도 체험객들에게 대접할 샐러드를 만들어내느라 손쉴 틈이 없다. 네, 한 4년 됐어요. 아마 여행사 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얼핏 생각에 그 사람들이 이제 우유를 사서 먹는데요. 그리고 우유가 모자르는 나라고. 그래서 아, 목장 환경하고 이런 걸 보여주면 가능했다 싶어가지고 첫해는 20명이 왔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 300명이 오던데 그 다음에 3,000명으로 늘었어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덕시의 배웅으로 정신없던 하루 일과가 끝이 난다. 주방에서 뒷정리를 하는 옥향 씨. 네, 오늘 일정은 이걸로 끝이에요. 가족 단위로 온 사람, 저하고 숨기는 사람들이 저녁이면은요 발이 통통 부어요. 붓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꾸 앉아있잖아요.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좀 일을 하고서는 또 밤낮에 좀 쉬어야 돼. 아우 나이는 못 속여. 나이는 온종일 동동거렸던 옥향 씨의 발이 이제 쉬러 간다. 아빠가 없으면 아빠의 빈자리가 나오고요. 엄마가 없으면 엄마의 빈자리가 나와요. 또 제 동생이 없으면 제 동생의 빈자리가 나오고. 아직은 각 자리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네 개의 상다리 중에서 하나가 부러지는 것 같은 거? 그런 거예요. 기울기? 그런 게 안 맞아요. 그날 밤. 저녁 8시가 다 되어서야 퇴근을 한 옥향 씨.
오늘 꽤 힘든 일정을 치른 엄마가 고단해 보였는지 웬일로 큰딸이 인심을 쓴다. 엄마가 어깨를 많이 쓰니까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부어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부어 있어요. 진짜 아프겠다. 많이 아파 지금 이 팔이. 잘해줘요. 우리 큰딸이 인정이 많아가지고 가끔가다 나한테 그냥 소리를 질러서 그러지. 싸우면서 정든대잖아요. 소아마비로 왼쪽 다리에 보조기를 하고 있는 옥향 씨. 힘들고 불편하지만 하루도 쉰 적은 없다. 제 소원이 그래서 하얀 뾰족 구두를 신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많이 신잖아요. 그래서 우리 딸이 내가 구두를 산다 그러면 신발 산다 그러면은요. 난 막 사라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해요. 내가 못 신는 거 본 거 우리 딸이 다 신어보라고. 그래서 발도 조그맣고 이뻐가지고 그래서 우리 딸 신발 사는 거는 난 아무 소리 안 해요.